네가 좋아하던 노래 제목이 뭐였지?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벼드네. 나 기네. 우리 지난 추억처럼.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을 보면 유독 긴 제목이 눈에 띕니다. 별 차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10년 전 유행했던 노래 제목들을 볼까요? 확연히 달라진 글자 수가 보입니다. 2019년 긴 노래 제목들이 대세라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긴 노래 제목들이 눈에 띄게 된 걸까요? 사람들이 노래를 듣는 형태가 변화하는 동안 시대에 발맞춰 대중가요 제목 트렌드 역시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대중가요는 대중들이 쉽게 기억해 널리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한눈에 띄는 짧고 쉬운 제목들이 줄을 이뤘죠. 특히 2000년대에 와서는 빠르고 강한 댄스 음악 장르가 유행하며 유독 짧은 영어 제목이 대세였습니다. 그렇게 8, 90년대에는 간간이 보이던 10자 이상의 긴 노래 제목들마저 보기 쉽지 않아졌습니다. 거기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까지 등장하며 음악 산업 종사자들이 새롭게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생겨났는데요. 처음 신곡으로 발표가 되었을 때 음원 사이트 이제 음원 모바일 하면은 최신 음악 뭐 추천 음악 해주잖아요. 썸네일로 봤을 때 제목들과 앨범 커버 사진만 보고 이제 궁금증을 잘 내줘야 되는 건데. 음원 사이트 화면을 열자마자 보이는 최신 음악 리스트와 음원 순위 차트는 음원 마케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됐습니다. 노래의 첫인상인 제목 역시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눈에 들어오게 만들려고 이제 수학 공식이라든지 기호 같은 거를 제목으로 넣어보는 시도를 할 때도 있고요. 영어, 한자, 숫자, 이모티콘을 섞은 제목부터 유행어, 한글 파괴 제목들까지 자극적인 제목들이 생겨난 이유입니다. 긴 제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곡들의 흔치 않은 그런 제목 글자 수를 찾아서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러블리즈 곡 같은 경우에는 한 단어로 된 제목이었는데 제목을 길게 지은 거는 좀 저희도 일단 최대한 펴보자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렇게 쉽고 짧은 제목들 속에서 이제는 긴 제목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긴 제목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더니 시간이 흐르면 이제는 이렇게나 길어지게 된 거죠.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모든 걸 줄여서 말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동시에 또 거기와 차별화하는 요소가 작용한다. 모든 게 짧아지고 압축적인 디지털 문화에 대한 반대로 가는 그런 것도 긴 제목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줄임말 세대에게 긴 제목은 한 번에 외우기는 힘들어도 계속해서 제목을 곡 씹어보게 만드는 감성이 있습니다. 정서적 목마름을 느끼며 옛 감성을 찾는 요즘 사람들에게 좀 더 시적이고 낭만적인 느낌을 주죠. 한글이 주는 특유의 예쁜 말의 느낌이 주는 게 아쉬웠는데 적인 느낌이나 문학적인 느낌이 잘 살아나서 좋은 것 같고 게다가 긴 노랫말을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하면 제목 자체에 스토리가 담기기 때문에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노래가 가지고 있는 감성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한 제목이 또 어딨나 싶기도 하고요. 제목에서부터 일단 그 내용의 큰 맥락을 딱 가사처럼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곡의 그 분위기와 감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장점. 사람들이 어떤 곡을 기억할 때 제일 먼저 제목을 기억하잖아요. 아, 그 노래 뭐더라? 그 제목이 뭐더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제목 짓기, 네이밍은 대중가요에서 무지하게 중요해요. 크랩, 요즘 조회수 안 나오는데 저희도 제목이나 길게 써볼까요? 그래서 영상 제목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요즘 노래 제목들이 길어지는 이유를 알면 저희가 영상 제목을 왜 이렇게 길게 달았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